파이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을 아파서 간 건 아니고요. 그냥 정기적으로 가는데 파이가 비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엄청 비만은 아닌데 2.9kg 정도 되거든요. 근데 2.5까지 만드는 게 좋대요. 그래가지고 살이 좀 빠졌네요. 그래서 좀 더 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러겠습니다. 좀 더 공놀이를 많이 해주고 좀 더 산책을 좀 가고. 그쵸, 제가 아무리 봐도 털이 찐 것 같은데 아무튼 살이 쪘다고 하십니다.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저희 엄마 진짜 노벨 대머리야. 아니야! 파이가 무슨 살이 쪄! 거기서 더 빼면 추가! 이러면서 With behind. 제가 제 파트가 한 명씩 불러보잖아요. 심지어 제가 이 배정된 파트는 너무 높아서 그때도 이제 한 명씩 불러보는데 최선을 다해 불렀는데 그 파트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약간 놓쳤어요. 근데 그 파트를 딱 저를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분명 이 파트를 못 불렀는데 뭐지? 다 이제 뜻이 있었겠죠. 저 여빈 선배님, 어머 이거 왜 이래. 여빈 선배님 뵀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거 처음이거든요.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진짜 이러다가 선예 선배님까지 보고 예은 선배님이랑 이제 전부 보면은 정말 성덕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어렵겠죠? 야자타임 컴백 최대한 빠르게 제가 추진해보겠습니다. 근데 야자타임은 아무래도 여름에 컴백하는 게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. 이제 앞으로 미국 투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이사이에 좀 뭘 할지 회의를 해가지고. 아, 동이랑도 커버하는 거 좋죠. 전 진짜 멤버들 목소리 다 좋아하는 동이 목소리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. 뭔가 따뜻하달까? 그리고 동이 솔로곡도 진짜 제일 좋아하고 또 조만간 춤을 또 커버를 하고 싶은데 수원이를 살살 꼬실까 생각 중이에요. 수원이를 꼬셔서 수원이한테 안무 이렇게 짜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몬스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몬스터 진짜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 언니 몬스터 언제 할까요? 막 언제 할까요? 이랬는데 그때도 엄청 막 컴백 준비하고 바빠서 막 투어 가고 진짜 오래 미뤄졌었던 거거든요. 특히 담이랑 찍은 그 DNA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. 진짜 계속 언제 찍을까 했는데 갑자기 막 찍으려고 하면 바빠지고 한국이 없고 그래가지고. 근데 저는 NDA 너무 좋아해요. 뭔가 담이랑 뭔가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하는 NDA, DNA 미쳤다. 나! 아! 재즈 봐. 내려오는 붉은빛 사이로 잠깐만 들려오는 그대 눈빛. 가사가 이게 아니지 않나? 잠깐만 뭐죠? 죄송합니다. 저희 곡이 너무 많고 또 외워야 하는 곡도 많고 앞으로 할 곡도 많고 심지어 제 파트도 아니잖아요. 내 파트도 아니잖아.